빠지고 먹고 빠지고 하실 분들은 15,000원, 12,000원까지만 수익을 내시고요.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이 종목도 6,500원을 깨면 2,000원대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고 홀딩을 하느냐? 2만 원까지 홀딩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목표가가 1,000% 터지는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지금도 반등권이 오는 그런 종목입니다. 대단히 좋은 기업이고요. 이런 종목 기회가 오기가 쉽지는 않죠. 자, 이제 여러분들 대공황이 올 때를 기다리셔야 된다. 자, 2월 26일 날 제가 대한민국의 종합주가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라고 포스트를 쓴 날이 바로 2월 26일 날이 포스트를 보시고요. 바로 여기 동그라미 친 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반등권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더큰 하락장이 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 여러분들은 자,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조금씩 물량을 줄이시면서 위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제 대공황이 머지않은 날에 오게 될 겁니다. 자,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저희 카페에 이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 수익률, 그 다음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이 하나하나의 수익률이 왼쪽에 보시면은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이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1,000개가 넘는 회원님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확인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여기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멤버십 후원금 제도 안내 제도가 나오고요. 지금은 이제 뭐 후원금 제도가 한 종목에 100만 원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1,000%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소한 1,000%입니다. 자, 1,000만 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그런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벌이는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그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엄청난 호재가 남들은 대공황이고 피눈물을 흘리는 시기지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그 불황이 10배의 재산을 늘릴 수 있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되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을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매달 저희 카페에서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후원금을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그 보답으로 매달 6%의 배당금을 여러분들한테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6%의 배당금으로 단 10주를 사시든가 100주를 사시더라도 성공을 할수 있게끔 옆에서 디딤돌이 대드리고 있는데요.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다가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회는 쉽게 오지 않습니다. 100년 만에 오는 대공황, 그때의 여러분들은 저를 꼭 기억하셨다가 찾아오셔야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8탄인데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 3,000원에 매수를 해가지고요. 약 15,000원, 500%의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 추천주고요. 자, 지금도 뭐 한 75% 이상 추천하고 난 다음에 급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이 종목의 한 주의 잠재 자산은 얼마인가? 11,000원입니다. 자, 11,000원인데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 종목은 2015년도에 쳤어요. 저희가 수익이 대박이 터진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앞으로 5년, 6년 동안은 이 종목 매수를 할 이유가 하나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종합주가가 빠지니까 3,000원까지, 3,000 지금 얼마인가, 3,500원까지 주가가 빠졌으니까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라온다라고 해도요,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다시 작전 세력들이 1000%의 수익을 내기 위해선 주가를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3,500원을 깨고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바닥을 얼마를 보는가? 최하 1,500원 이하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1,000원까지 빠지면 뭐 1,500원이나 1,000원이나 뭐 별 차이 없죠.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 빠질 때도 3,500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 뭐 3,500원에서 반토막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건 불보듯이 뻔한 겁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자, 1,500원까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800% 대박이 터질 수 있고요. 1,5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대박이죠.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을 잡으면 내 잠재 자산 11,000원만 찾아 먹어도 1,000%의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이 이제 1,500원서부터 빠지기 시작을 하면은 저 또한 매집이 들어갈 텐데,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15,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15,000원. 그래서 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15,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홀딩을 하니까 1,5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고요. 1,500원까지가 바닥이다 그러면은 1,000%의 수익은 무조건 볼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 종목은 대공황하고 상관없이요, 이제 주가를 빼는 길밖에 남지 않았다.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저를 만나셔서 빨리빨리 이 종목,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카페에서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자, 이렇게 저처럼 최고점에서 대공황이 올 것이다, 첫 번째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여기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2020년 2월 26일날 바로 요날 글을 썼습니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자, 추가 반등을 여러분들은 기대를 하기보다는요, 물린 종목을 정리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아직 당장 대공황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올 일은 없지만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2016년도에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앞으로 4-5년 후가 되면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을 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의 수익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저랑 같이 똑같이 매수했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이 수익률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담으셔야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돈을 버는가, 그거를 옆에서 같이 똑같이 움직이시면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자, 지금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는 제가 당분간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그거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 링크 주소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국민기업 관성 멤버십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보시면 왜 제가 이 종목은 차 1000%이기 때문에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땅바닥에,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저를 만나실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18일 날, 매달 18일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랑 인연이 되시면은요, 매달 6%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는데 후원금을 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선물로 여러분들이 꼭 성공할 수 있게 매달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하면서 단한 주라도, 단 10주라도, 단 100주라도 살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무심양면으로 후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입니다. 내가 추천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라는 그런 확신이 없으면 절대 매수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바닥이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미리 감을 잡고 여러분들한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종목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추천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처음 동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십시오. 2016년도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해서 저도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신경 쓰셔가지고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 2016년도에 240탄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보다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추천 종목의 수익률이 최소한 4배에서 5배. 자, 여기 200%면 4배에서 5배면은 뭐1000% 아닙니까? 그렇게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셔서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이런 절호의 기회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7탄은요, 재무구조가 영업이익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그런 기업입니다. 잠재자산이 11,000원이에요. 참, 잠재자산이 11,000원. 잠재자산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고 바닥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2012년도서부터 바닥에서 매수를 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의 흐름은 제가 다 꿰뚫고 있다. 자, 이 종목의 작전 세력은요, 자산 운용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이 종목은 2018년도에 꼭지 목표가를 치고 이제는 계속 하락하는 장만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왜 하락을 하는가요? 다시 1000%의 수익을 작전 세력들이 먹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무조건 원가 이하로 빼게 돼 있다. 그래야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주가가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3100원까지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면 잠재자산이 11,000원짜리가 3,000원대로 주저앉았으니까 4분지 1 토막난 거죠. 3, 40이 대충 잡아서.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얼마인가? 지금 60%. 3,000에서 지금 60%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여기를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저점 3,000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건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계속 하락장입니다. 왜? 작전 세력들이 이미 이 종목을 1000%를 해먹기 위해서 작전이 이미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주가를 빼는 거예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시면 이 종목으로 인해서 대공황이 왔을 때 전저점 3,000원을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근저가로 빼게끔 돼 있다. 그래야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000%의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전 저점을 깨고 3,100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무조건 1,5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잡기만 하면은요, 1,000원에 주가가 빠진다라고 했을 때내 잠재자산이 11,000원이니까 1,000%의 수익이 무조건 터지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저는 얼마로 잡을 것이냐? 저는 1,000원에 매수를 하면 이 종목 목표가를 2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2,000% 예,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1,000원 이하로 주가가 빠진다 그러면은 뭐 이건 뭐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서 그동안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렸던 카페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이 포스터를 잘 지켜보십시오.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대한민국 코스피 종합주가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글쓴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자, 이제 주가가 S&P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한 이만큼까지 올랐는데.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지금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아직 대공황은 올 때가 아닙니다. 시간이 더 걸립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제2의 IMF를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나를 따른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지금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를 이 종목 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이 종목은 뭐2000% 보면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0분지 1토막도 안 되는 금액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앉아 있을 때,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돈 버는 기술로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저를 만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제가 디딤돌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고요. 자,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밑에 이거는 아까 제 유료 카페니까 여기를 클릭하지 마시고요. 당분간 수익 사업은 하지 않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서 멤버십 후원 제도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바로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에 후원금 멤버십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성공을 제가 기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여러분들한테 매달 18일날 연 6%의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서 제가 선물로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배당 이 배당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은요 간단합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게끔 지식과 노하우를 전달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는가. 자, 그 리더십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저희 카페에서 제가 수익 사업을 적고 이전에 이 한 종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0원까지만 빠지면 목표가를 제가 2만원으로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최하 1,500에서 2,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이 종목을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저한테 후원을 내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100만원에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또 배당금까지 지불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수 있는 날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은요 제 동영상을 꼭 보시고 단 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추천을 받으셔서 열심히 주워 담으십시오. 돈이 되는 종목은 주워 담으시면 훗날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제가 원하는 금액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무조건 전저점 3,100원을 깨고 1,000원 근접과 1,500원 근접가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10배가 재산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2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2016년도에 240탄. 자,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을 공개를 하듯이 2016년도에 240탄을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과 제가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서 제가 오늘 추천드리는 종목에 신경을 쓰시면 틀림없이 1000%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6탄은요 지금 뭐 시리즈로 계속 연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그런 종목들 최하 1000%짜리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 잠재 자산이 꾸준히 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 종목,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8,000원이거든요. 8,000원. 자, 종합 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급락을 했는가? 2,000원대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자, 8,000원 대비, 잠재자산 8,000원 대비 2,000원이니까 내토막이 난 거죠. 내토막이 나면서 지금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를 지금 오르고 있느냐. 150%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0%.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 같은 그런 종목에다가 매수를 하셔봐야 돈이 될게 하나도 없다. 삼성전자에 지금 눈이 멀어서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주식을 잘 모르셔서 그런 겁니다.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종목이 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잠재자산에서 지금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데 내토막이 나니까 지금 150% 가까이 급등을 하잖아요. 자, 이 종목은 이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2,000원을 깨고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2,100원까지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면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일단 1,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 미만으로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1,000원 미만으로 계산하면은 제가 좀 계산이 좀 복잡하니까 쉽게 그냥 1,000원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의 대박이 터지는 종목이다. 자, 이런 종목이 이제 1,000원 미만으로 뭐 주가가 빠지면은요, 당연하게 500원이죠.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8,000원 아닙니까? 8,000원이면은 1,3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 자, 이런 종목 예전 같으면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 넘어가죠. 1,500만 원 정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500만 원짜리인데 지금은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후원금 100만 원 제도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차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죠.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카페. 자, 이 주식 카페의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이날이에요.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엄청나게 급락이 와서 종합주가가 지금 미국 다우지수 S&P도 지금 3천 가까이 주가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이제 계속 상승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중대 변곡 구간에 지금 놓여 있다.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해서, 그동안에 저를 믿고 따랐던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서요, 이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이제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어려운 시기가 다가올 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인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도 당연하지만요, 이 엄청난 불황이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한테는 대호황이 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자그마치 1,000개가 넘는 수익률이 저희 카페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다 자료로 검색을 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돈을 벌어 주변에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주었는가. 그런 사람하고 인연의 고리를 맺으셔야 여러분들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를 누르면은요,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누르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유료 카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유료 카페 수익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포스트가 나오는데,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선택을 하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 최초로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한 종목 추천을 받으시려면 후원금을 내 주셔야 되는데, 그 100만 원에 대한 후원금을 제가 받고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10분지 1, 1000만 원, 2000만 원한 종목 추천 금액짜리를 지금 제가 10분지 1로 추천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제가 매달 6%의 배당금 선물을 지금 지불하고 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최근에 이제 두 분이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제가 그분들의 성공 1000%의 수익을 대박 인생을 살게끔 제가 옆에서 매달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하면서 후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들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돈 많으신 분은 그냥 싹쓸이 하셔도 좋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이것으로 수익 사고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해드리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제 지식을 지금 10분지 1토막 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은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앞으로 4년, 5년 후가 되면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수익률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그마치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지금 준비를 했고 여러분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될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5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여러분들 이 종목을 잘 설명하기 전에 왼쪽에 제 이야기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입니다. 240탄을 2016년도에 투자를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 그리고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4년치를 수익률을 공개를 지금 하게 될 텐데요. 자, 이 종목에 이때 당시에 추천했던 240탄의 수익률보다 4배에서 5배 더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한테 훗날 제 이야기를 듣고 인생을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뭘 믿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맡기겠는가? 그래서 제가 그 수익률을 4년치를 여러분들한테 미리 준비를 하면서 지금 저를 만나시는 모든 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큰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22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자, 대기업이에요. 영업이익이 뭐 10년 연속 이렇게 흑자 지속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3만 5천 원입니다. 3만 5천 원. 자, 3만 5천 원인데 이 대기업 종목인데 3만 5천 원짜리가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만 원을 깼습니다. 만 원을. 이거는요, 엄청난 기회예요. 자, 이 종목은요, 이미 작전 세력들이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을 얼마에서 매수했는지 아십니까? 자, 이 종목을 만 원에서 매수해가지고요,
만 원에 매수해서 700% 대박이 터졌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고점 7만 원을 뚫고 올라갔다가 지금 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7토막이 넘게 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만 5천 원입니다. 회사의 업력이 대단히 좋은 기업이에요. 이런 종목은요, 제가 600%를 먹는다라고 해도 다른 종목은 추천이 기본이 한 종목에 천만 원, 1000%짜리가 천만 원인데,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5천만 원을 넘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지금은 제가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박 종목을 100만 원에 지금 후원금을 받으면서 여러분들한테 멤버십 제도를 이용을 해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이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만 원을 깼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쉽게 전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 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이 종목은 3,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3,000원. 자, 3,0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이런 대기업 종목에서 1000%의 수익을 낼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기회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매수해놓고 절대 손실이 온다라고 해도 주가가 더 빠지면은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절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손절을 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지금도 돈이 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데 대공황이 오게 돼서 이 주가가 만 원을 깨고 내려간다? 이건 그냥 하늘이 쇠뽕을 터뜨려 주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한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요, 돈을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노하우를 귀동냥으로 들으시면서 같이 저랑 인연을 맺게 된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기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이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제도를 제가 도입을,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때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을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추천 금액을 10분지 1토막을 내서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 수익률을 이렇게 일일이 보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대박 주식 카페인데 지금은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제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이 천만 원짜리를 10분지 1토막을 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는데 이런 도움을 드리고자 지금 회비를 엄청나게 지금 내렸습니다. 자, 이 기회를 여러분들은 꼭 잡으시고요. 아까 제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고 들어오시면은 이 멤버십 안내,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대박 주식 시리즈로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달 이렇게 공시가 지금 나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후원을 내주시면서 이렇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받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로 또한 6%의 배당을 드리면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 매달 제가 후원금을 내드리면 그 돈으로 단 몇십 주라도, 몇백 주라도 더 사실 수 있게 제가 이렇게 선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훗날 돈을 많이 버셔서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대주주구가 되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엄청난 기회를 지금 드리고 있다. 자, 제가 대공황이 온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신호탄을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면서 첫 번째 대공황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예측을 드렸던 이 포스트, 2월 26일 날에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한번 엄청난 후폭풍이 터지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카페 내부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지금은 이제 잠시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대재앙이 터지는 이런 시기에 제가 돈벌수 있는 이런 능력으로 수익 사업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비용으로 지금 대박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 회원님들의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 왼쪽을 클릭을 하고 들어가시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천 개가 넘는 수익 포스트가 있습니다. 이걸 일일이 다 읽어보시면서 그동안에 저를 따라왔던, 저를 믿고 같이 투자했던 회원님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고액자산가를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은요, 수억 수십억씩 몰빵을 터트려도 전혀 걱정이 없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도전은 성공하는 자의 몫인데요,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잠재자산이 3만 5천 원이라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나요? 자, 이 종목이 이제 5천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7토막, 8토막이 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내십시오. 때에 따라선 기회가 어쩌다가 오는 게 아니죠. 이런 거는 100년마다 한 번씩 오는 거기 때문에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4탄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요거를 잘 지켜보십시오. 자, 2016년도에 240탄, 오늘처럼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 제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24탄은요, 요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을 하다가 작년 내내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적자로 전환이 된 기업을 왜 추천을 하는가? 잠재자산 대비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좀 특별하게 여러분들한테 동전주로 추천을 할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미 이제 적자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주가에서는 다 적자 전환폭이 충분하게 녹아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9천 원이고요. 아직까지 뭐 사내 현금 흐름은 괜찮습니다. 자, 종합 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이 종목이 얼마를 빠졌냐? 1,200원을 깼습니다. 1,200원. 자, 1,200원을 깼는데요. 적자 폭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지는 거죠. 잠재자산이 9,000원짜리가 지금 거의 1,200원까지 빠졌으니까 8토막이 넘게 난 겁니다. 너무 많이 영업이익이 적자로 일부 전환이 1년 동안 됐다라고 해도 회사의 그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적자 폭이 뭐 엄청나게 뭐 크게 나서 자본에 아주 큰 영향을 줄 정도의 영업 손실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는 건데요. 자, 이 종목이 이번에 1,2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120% 이상 급등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재자산 대비 거의 8토막이 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이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무조건 뭐 500원 이하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1,2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그냥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뭐한 400원에 잡는다, 뭐 500원까지 빠지는 거는 뭐 무조건 빠지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예를 들어서 400원, 5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 최하 1000%는 따먹고 들어가는 종목이고요. 자, 쉽게 계산을 해서 9,000원짜리, 잠재자산이 9,000원짜리를 500원에 매수를 한다? 500원에 매수해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2,000%입니다. 2,000% 가까이 되죠. 400원에 만약에 산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2,000% 터지는 겁니다. 자, 회사의 업력으로 봤을 때는요, 이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저는 객관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만약에 주가가 5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그냥 자금이 있는 대로 싹 주워 담을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이런 종목 정말 만나기 힘듭니다. 자, 여러분도 이제 돈 버는 비결이죠. 돈 버는 비결은요, 이렇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귀동냥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그 사람과 인연을 맺으시면 인연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클릭하십시오. 밑에는 제가 여태까지 다 최하, 이 종목은 뭐2,000% 터지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이 넘은 그런 종목인데 지금은 제가 이제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자,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여러분들이 이제 클릭, 링크 주소를 누르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후원금 안내, 지금은 뭐 2천만 원짜리가 뭐 100만 원 정도 후원금으로 이렇게 대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매달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무조건 저랑 인연이 되시는 분들은 1000% 이상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한 선물로 연6% 매달 18일 날 지원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리죠. 제2의 IMF를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된다. 이 포스트 내용을 여러분들이 잠시 동영상을 스톱하시고 잘 읽어보십시오. 자, 읽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대박이 터지는, 정확히 첫 번째 경제 대공황 신호탄이 터진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포스트 시황을 잘 보시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여태까지,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저희 카페의 회원님들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저를 그동안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자그마치 이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누르면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1,000개가 넘는 포스트가 다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카페 찾아오시면은요, 왼쪽에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1,000개가 넘는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보시면서 저랑 인연이 되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오지 않을 국가 부도의 날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들은요, 이 엄청난 불황이 대호황으로 바뀌면서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은 이한 종목으로 인생 승부수를 내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소 1000% 이상 늘리실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왼쪽에 대박 주식 시리즈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동시에 매수를 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때 당시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하면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4, 5년이 지나가면 대한민국이 두 번째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가 있을 것이다. 자, 그때에 여러분들을 제가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이 자료를 4년 동안 수익률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자료를 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지금 현재 240탄 종목보다도 더큰 4배, 5배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223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입니다. 자,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 방장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이렇게 공개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제 수익률을 보시고, 제가 이 자그마치 4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제가 이 자료를 왜 피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인내의 세월을 보내면서 이 자료를 준비를 했는가,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저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 저를 만나시면은요, 여러분들의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자, 저희 카페, 네이버 카페를 여러분들이 잘 주목을 하시고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3탄의 그 잠재자산은요, 얼마인가? 영업이익이 뭐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이 회사는 이제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어느 종목이 또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거나 심지어는 적자 전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이 회사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 회사의 업력이 이 어려운 대공황의 시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재무구조와 그다음에 기업의 업력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대박 인생이 터지는 거죠.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 223탄은요, 현재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19,000원입니다. 19,000원. 자, 19,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7,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래봐야 뭐세 토막밖에 안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은요, 퍼가 작용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 6년 동안 12,000원에서 15,000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은 그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이번에 6,000원 가까이 주가가 빠졌어요. 자, 이 종목은요,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10,000원대를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는 얘가 종목이에요. 자, 꼈겠지, 얘가.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미리 발굴을 해드리면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대박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인생이요, 이런 기회가 쉽게 오지 않는다. 자, 이 종목은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내려가게 될 것인가? 저는 2,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진다 그러면 이건 뭐 여러분들 조상이 쇠복을 안겨주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대 손절을 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도 돈이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7,000원에서 지금 거의 60% 이상 급등이 왔거든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의 지금 정신을 빼앗길 때가 아닙니다. 자, 이 주식 이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자, 2,000원이면 저는 1차 매수를 저 또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면 무조건 2,000원이죠, 1,000원.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지면 2차 분할 매수 이렇게 전략을 짜고 손절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기본적으로 1,000%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저는 만약에 이 종목이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요, 15,000원까지 홀딩을 할 건데요.
그러면 1500% 대박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선 사람을 잘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지인을 잘 만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 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큰 돈을 벌어봤던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벌어주었던 사람,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이 더보기,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국민기업 관성 후원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여기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고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보시면, 아, 제가 잠재자산을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 19,0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9,000원. 자, 19,000원인데 이 잠재자산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 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전 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하는 이런 카페를 만들어 놓고 2012년도서부터 새로운 경제 이론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이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자, 아까 이제 이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라고 나오는데요. 이 후원금 안내 제도를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시고,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연 6% 배당을, 고액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시면 제가 거기에다가 선물을 또한 드립니다. 매달 18일 날 연 6%의 배당금을 지불을 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후원금에 단 몇십 주라도 살 수 있게끔 제가 후원금을 제도를 운영을 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IMF가 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포스터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종합주가가 급락한 이 시황 분석. 자,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주가가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으면은요,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기 2월 26일 날 이 포스터를 잘 읽어보십시오.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이 전저점 7,000원을 깨고 내려가면은요, 2,000원 이하로 빠질 수 있는데요.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회사의 업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그리고 재무구조가 튼튼한 기업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222탄입니다. 자, 동종목의 재무구조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6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또한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영업이익이 다소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적자전환의 일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수를 하고 감안을 하고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공황이 오는 그 어려운 시기를 얼마나 회사의 자본금으로 잘 견뎌내느냐, 그게 첫 번째 관건입니다. 자,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느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5,000원. 자, 15,000원인 구간에는요, 이 종목은 전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자, 이 종목은 퍼가 작용을 하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잠재자산이 2만원이거든요. 2만원인데 15,000원 해봐야 반토막도 안 난 거잖아요. 이런 것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이미 퍼가 굉장히 높게 작용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5,000원을 깨면 5,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퍼가 작용이 되는 것은 아주 강하게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종목 15,000원에서 대공황이 오게 되면
5,000원까지 주가가 충분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막 5,000원이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인가? 저는 5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 만 2만 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약한 300%가 돌파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목표가를 얼마를 잡으냐? 자, 5만 원에서 오버 슈팅이 일어나면 7만 원까지도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5천 원 잡고 7만 원이면 5만 원이면 1000%고요. 7만 원이면 약한천한400% 정도 가까이 수익이 날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최근 12년 동안 2만 원을 깬 적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게 포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게 되면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쳤으니까 이 종목이 15,000원까지 주가가 빠진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런 우수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되는데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가지고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거든요. 자, 이 종목은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경우에 이 종목은 최하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짜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을 이 엄청난 재난이 올 때에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일단 유료 사업을 잠시 접어버리고요. 후원금 안내 제도로 하시면서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이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수익률을 믿으신다면 저를 찾아오셔서 이때의 수익률보다 더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만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왼쪽에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십시오. 자, 240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2016년도에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240개를 추천을 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같이 매수를 했던 종목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지금 나오죠. 왼쪽에. 4배, 5배 더 높은 수익이 터질 수 있는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222탄째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대박이 터집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 말씀을 드리면서 최소의 비용으로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면 성공한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의 투자 습관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대박이 터지게 되어 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잘 지켜보시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국민기업 관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그냥 그 돈으로 그냥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또 제가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매달 또연 6%씩 배당금을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배당금으로 단몇 주, 몇십 주라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배당금 제도를 제가 또 드리면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지않은 기간 안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이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이 카페에
제가 이번에 제2의 IMF 세계 대공황의 위기 능력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바로 요 날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보십시오. 이 포스트를 잘 보시면은요, 자, 종합주가 초급락,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권이 왔어요. S&P도. 자, 머지않은 세월에 이제 또한번 하방 압력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번 대박 주식 시리즈는요, 221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2016년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드리고 저희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같이 동시에 같은 날 매수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자,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은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죠.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1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약한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의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11,000원입니다. 11,000원. 자, 11,000원짜리가 지금 2,000원까지 빠졌으니까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다섯 토막.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잠시 후에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주가를 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 저점 2,000원을 깨면서 1,000원까지 주가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1,000원 이하로 빠지는 것은요, 만약에 대공황이 온다 그러면 전 저점 2,000원을 깨면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기 때문에 이 종목은 1,000원까지 무조건 빠지게 돼 있다. 자, 재수가 좋으면은요, 쇠폭이 터지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그냥 1,000원으로 주가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가 터질 수 있는 그런 대박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머지않은 세월에 틀림없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은요, 돈을 번 사람 옆에서 이렇게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본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인연의 고리를 맺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돈번 능력, 어떻게 돈을 벌었는가, 그걸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여러분들이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유튜브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이렇게 링크 주소가 나오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십시오. 밑에는 전부 다 유료이기 때문에요.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 제가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할 때는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이었는데요. 지금은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100만 원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이 뭐 하는 기업인가?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배당금을 공시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한 노후의 삶을 지향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포스트를 상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국민기업 환성에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시면은요, 거기에다가 제가 선물을 대박 주식 시리즈 221탄을 추천을 드리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100만원을 냈으면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1000%의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드리는 거죠. 서포트를 역할을 해 드리면서 제가 매달 또한 6%씩 배당금을 지불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잘 보십시오.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의 수익률을 보시면, 자, 여기 동그라미 쳐진 거 요거 한번 보이시죠. 자, 2020년도 2월 26일입니다. 종합주가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하기 전에 최고 고점에서 이미 대공황, 그 다음에 국가부도의 사태가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글 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이제 반등권이 왔죠. 미국 S&P도 지금 많이 반등이 왔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중대 변곡 구간에 놓여 있고요.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또 한 번 대공황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오게 된다. 그때는 뭐 엄청난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기존의 주식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빨리 수익이 올라오면 아니면은 손절을 짧게 짧게 잡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제2의 IMF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질 수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종목이 이번에 2,000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약 85%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가가 약 한 3,800원 정도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쉽게 이 구간을 돌파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게 왜 그런가? 이 종목은요, 작전이 이미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저희 카페에서는 이 종목으로 인해서 이미 85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 그리고 작전 세력들의 움직임을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으로 인생 승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돈이 많으신 분은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많이 후원하셔서 싹쓸이 하십시오. 모조리 싹쓸이 하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보고 계셨던 이 240탄 시리즈의 4배 5배 최하 1000%가 터질 수 있는 대박 종목들만 지금 221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시기가 이제 곧 오게 됩니다. 자, 따지고 보면 이 어려운 시기 또한 때가 되면 지나가리라. 여러분들이 이 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인생 승부수를 띄우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추천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자, 왼쪽에 이제 240개 종목을 제가 이때 당시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추천하면서 2년 동안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요. 이 수익률을 보시고 이때의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많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 지금 종목만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자, 240개 종목 2016년도에 제가 추천하고 저도 같이 똑같은 날 회원하고 같이 매수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수익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오른쪽에 차트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자, 이때 수익률보다 최소 4배, 5배 수익이 터지는 종목만 오른쪽에 추천드리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왼쪽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실 분은 이 오른쪽에 220탄 종목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12,000원입니다. 12,000원. 자,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에서
매수하고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7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이에요. 2015년대에 이 종목을 저희가 6만 원에서 전부 다 내다 팔았는데 꼭지 목표가가 이미 한참 오버슈팅이 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은 앞으로 6년, 7년 이상 쳐다보지 마라. 왜? 이제 작전 세력들이 다 고점에 다 팔아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5년, 6년 동안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주가가 12,000원짜리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4,000원을 이번에 깼었어요. 그리고 세 토막이 난 거죠. 자, 세 토막이 나서 4,000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거의 100%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지금 10,000원인데 이 종목이 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주가가 6만 원에서 4,000원까지 빠졌으니까 12토막이 넘게 난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현재 9,000원대는 그런 투자 메리트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종목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별로 먹을 게 없어요. 지금 매수해가지고는. 자, 최근에 저희 카페에서 이 바닥에서 분석하고 난 다음에 지금 90%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이 구간에는 한 번은 먹을 수 있죠.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빠지게 될 겁니다. 왜?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확신이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때려맞고 계속 밀린다. 밀리면서 전저점을 깨고 주가가 빠지면은요, 얼마까지 빠지는가? 2,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가 9,000원인데, 제가 이 종목 얼마까지 빠진다라고 말씀드립니까?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4,000원을 깨면서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심하게는 2,000원 미만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2,000원 미만으로 빠지면 2,000원도 거저 주워 먹는 건데, 2,000원 미만으로 빠진다, 이거 그냥 노다지를 긁는 겁니다. 자, 이런 확신 있는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다시 빠진다 그러잖아요. 왜? 지금 구간은 먹을 게 없는 겁니다. 내 잠재자산 대비 별로 먹을 게 없는 구간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다음 주에 무조건 올라오면은요, 익절을 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이 종목은 2,000원까지 빠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으면 600%, 12,000원, 600%까지 먹을 수 있고요. 자, 2,000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왜? 대공황이 오기 때문에. 자, 그랬을 경우에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 12,000원을 목표로 잡고 1,200% 먹을 수 있고요. 12,000원을 돌파한다 그러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투자를 하시되, 2,000원의 주가가 바닥을 잡고 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600%, 1,0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200%. 자,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4년치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돈 버는 사람 옆에서 어떻게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을 맺으셔야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실 때이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어요.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후원금 링크 주소가 나옵니다. 이 후원금 링크 주소를 클릭하시면 국민기업 멤버십 후원금 안내 제도가 있고요. 여기 후원금 안내 제도. 자, 지금은 100만 원이지만 제가 이 종목 한 종목 추천드렸을 때 최하 추천 금액이 1,000만 원짜리입니다. 1,000만 원. 1,000만 원짜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 사업을 제가 안 하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에 다시는 오지 못할 이 1,000%의 수익의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시면은요, 제가 또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대박 주식 시리즈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웃돈까지 얹어서 매달 6%씩 여러분들이 1,000%의 수익이 날수 있게끔 제가 옆에서 서포트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을 할 때까지
제가 매달 6%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배당금을 지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그 돈으로 단 몇 주라도, 단 몇십 주라도 사셔서 대박 인생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선물을 제가 매달 드리면서 힘을 복돋아 드리고 있습니다. 북돋아죠? 발음하기도 힘드네. 자,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카페는 여태까지 왼쪽에 추천드렸던 이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이제 이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올 때에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될 텐데 돈을 벌 수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평상시에는 돈벌이를 하더라도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민기업 후원금 제도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 한 종목이라도 사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왼쪽에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이 포스트 여기를 보세요. 여기 이 포스트의 원문 2월 26일 날입니다. 제가 뭐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는가.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곧 터지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2의 IMF 국가부도의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 기회에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준비된 자한테는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오늘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220탄까지 전부 다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시황 분석을 해드리면서 사기꾼들에게 전재산을 탕진하는 그런 일을 막도록 제가 2주일 전서부터 시황 분석을 자세하게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지금 액션 스퀘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으신 분은요, 조심하십시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재수 없으면 감자도 당할 수도 있고 상장 폐지도 당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인생 패가망신을 하는 거죠. 근데 꼭 이런 종목마다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이런 종목을 이제 개미들한테 눈탱이 씌워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게 하는 그런 일이 주식시장에서 매번 벌어지고 있죠. 자,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해드리고 있는 주식정보입니다. 액션스퀘어라는 종목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전종목 국민기업 관성이 제공하는 전종목 잠재자산 정보라고 있죠. 자, 이 잠재자산 정보라는 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재자산입니다. 이 잠재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주식 서적에도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절대 나오지 않는 금융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2012년도서부터 여기 보시면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전 종목에 대한 상장되어 있는 전 종목에 대한 잠재자산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 공지창에 보면 잠재자산과 목표가의 상관관계 이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관심 종목 1900개 꼭지 목표가 보기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라는 이런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요.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하나씩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스퀘어라는 종목의 잠재자산은요, 지금 현재 얼마인가?
360원입니다. 360원. 360원인데 이 종목의 영업이익이 지금 점차 분기별 매달 지금 적자가 지금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자산이 급속도로 지금 줄어드는 종목입니다. 자, 내일 다음 달, 다다음 달은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도 계속 영업이익이 손실 중이기 때문에 다시 뭐 어느 날 갑자기 뭐 영업이익이 뭐 그냥 5배, 10배씩 늘어나지 않는 이상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계속 영업이익이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 종목 사기꾼들한테 지금 지금 종목 그 게시판을 한번 들어가서 한번 볼까요? 종목 게시판 들어가면은 전부 다 사기꾼들만 지천에 깔려 있을 것이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 종목 게시판에 이 모르시는 분들은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걱정되고 그러니까 이 종목 토론실을 이렇게 들어가서 글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글의 상당수입니다. 상당수들은 다 사기꾼들이 여기서 지천에 깔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게시판 들어가가지고요. 기웃기웃 거리셔봐야 제대로 된 정보 얻어내기 힘들고요. 거의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주식시장이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어가지고 이 주식시장에 돈을 싸들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싸들고 돈 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기꾼들이 얼마나 사기치기가 쉽습니까. 자, 이 종목이요. 잠재자산이 제가 아까 380원도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알면 지금 여기 고점이 지금 18,000원인가 그렇습니다. 자, 차트를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면 자, 여기 고점이 18,000원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충 만원. 이게 뭐 먼 시기가 아닙니다. 2년 전이에요. 자, 이렇게 주가가 자 5,000원, 6,000원에서 작전들이 앉아가지고 주가를 끌고 올라오면서 여기서 다 팔아먹은 거예요. 사기를 치면서. 이때 종목 게시판 들어가서 보면 이거 개판입니다. 온갖 사기꾼들이 그냥 아휴. 그래서 개미들한테 물량 다 떠넘기고 앉아가지고 지금 주가가 지금 빠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잠재자산을 알면 아니 350원, 380원밖에 안 되는 거를 18,000원, 만원에 사면 이게 정신이 똑바로 바뀐 사람들입니까? 알고서는 알면 절대 때려주고도 못 사죠. 어떻게 380원 몇백 원 밖에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뭐 10배, 20배씩 돈 주고 사는 모르니까 사는 거죠. 개미들이 사기꾼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이 계속 하락하는 거예요. 계속 하락하면서도 개미들한테 물량 떠넘기느냐고 종목 게시판에 들어가면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 있다. 자,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전 저점 약 600원이네요. 600원. 자, 6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단기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술적 반등 구간은 아직도 더 올 수 있습니다. 왜? 또 사기를 쳐야 되니까. 사기를 쳐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또 넘겨야 되니까 또 사기를 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등권이 올 거예요. 자, 그러면 기존의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금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수익 달콤한 몇 푼의 수익률에 눈이 멀어가지고 먹고 빠지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지금 물리신 분들 제 동영상 보시면서 이 종목은 빨리빨리 정리하시고요. 재수 없다가 몇 푼 먹고 들어갔다가 앉아가지고 전 재산을 다 말아먹는 그런 최악의 경우가 벌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 재산을 탕진하지 마시라.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이게 만원, 뭐 9천원, 뭐 이 금액에서 산 사람들은 이거 때려주고도 손절 못 쳐요. 이미 늦었기 때문에.
아니, 주당 만 원짜리, 그 다음에 15,000원, 2만 원에 주고 사서 지금 1,000원에 주가를 팔면 10토막이 넘게 났는데, 1억을 샀으면은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손절을 치겠습니까? 그래서 사기꾼들한테 당하면 여러분들 이런 피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재무구조를 대기업 오너가 자기 사재를 털어야 돼요. 첫 번째, 무조건. 재무구조를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앉아가지고 내 회사가 망해가는 걸 뻔하게 다 알고 있는데, 오너가 앉아가지고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겠는가. 이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확률적으로. 자, 역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제 이야기의 본질은 이 오너가 올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사재를 털어서 일단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두 번째, 영업이익을 빨리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시키는 노력을 해야 이 종목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냥 계속 방치한다면 잠재자산은 점점 380원, 350원, 200원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주가도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개미들한테 사기치고 물량 떠넘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서 결국은 500원 이하로도 떨어질 수도 있다. 주식이란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종목 투자하시는 분은요, 이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입니까? 자,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지금 몇 년째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자, 5년 넘게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인데, 이 기업이 무슨 용가리 통뼈가 있지 않는 한, 영업이익이 갑자기 5배, 10배씩 늘어나서 잠재자산이 호전이 돼야 겨우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태까지 5년 동안 적자 지속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재무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서 최악의 상황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 감자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낫죠. 상장 폐지, 이게 최악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재산이 전부 다 공중분해가 될수 있는 휴지로도 못 써먹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에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지금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종목 돈 번다 이러고서 사기를 치면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거꾸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아파트값이 이게 아파트라고 생각합시다. 이 아파트가요, 이 300원짜리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300원이라고 제가 잠재자산은 300원이라고 안 하고 그냥 3천만 원이라고 잡겠습니다. 3천만 원. 자, 3천만 원인데 잠재자산을 10배로 늘려가지고 제가 3천만 원이라고 칠게요. 자, 그랬을 때이 종목이 3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3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죠? 자, 쉬운 얘기로, 잠재자산이 왜 중요한가? 이 회사가 망해서 청산을 했을 때, 한 주에 값어치입니다. 한 주에 값어치가 3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12,000원 주고 사면 몇 배를 더 주고 사는 겁니까? 1,000원이라고 해도 10배를 더 주고 사는데, 3,000%를 더 주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이 주식이요. 위험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자, 이렇게 강하게 반등권이 오면서 사기꾼들이 계속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고 사기를 쳐먹어야 지네들 물량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아, 그런 위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 기업의 대주주 오너가 자기 사재를 털어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영업이익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지 않는 한, 이 종목은 미래가 불투명하다. 자, 그러면 사재를 털지 않으면 방법이 이제 두 번째죠. 증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증자를 해서 결국은 자본을 확충을 해야 돼요. 자, 뭐로 가든 이 종목은 앞날이 불투명하다. 이 종목에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주가가 반등권이 올때 호재를 또 뿌리죠. 호재를 뿌리면서 개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이런 사기 행각에 속아서 전 재산을 말아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주를 선점을 하시고요. 이 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지금 최악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위험 종목이기 때문에 혹시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때몇푼 얻어먹는데 현혹이 돼서 전 재산을 날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험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나락으로 빨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 종목 투자를 하실 때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식 시리즈 21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최하 10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기를 잘 주목하십시오. 240탄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가 추천드렸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앞으로 이 종목으로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동시에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까지가 왜 중요한가?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거의 그럼 다 1000%죠. 그1000% 이상, 왼쪽에 이 수익률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지금 219탄째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이거보다 4배, 5배 더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 자료를 4년 동안 근거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헛떡 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219탄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12,000원입니다. 12,000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12,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 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9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저는 무조건 2,000원 이하라고 봅니다. 2,000원 이하.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2,000원, 4,000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4,000원을 깨고 반토막 이상 더 나게 된다. 심지어는 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맥시멈 2,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자, 2,000원에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2,000원이니까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저점 4,000원을 깨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2,000원까지 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전저점으로 잡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전저점 2,000원을 깨는 순간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을 더 깨면 1,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2차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저는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죠.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목표가를 2,000%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후원금 안내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후원금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10배 이상, 20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는 이 100만 원이요. 저는 그냥 이 100만 원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달 6%씩 배당금까지 제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드렸던 이 카페는요, 잠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공황도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이 포스트 본문의 글을 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스톱해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 제가 왜 이날 여기서 대공황이 첫 번째 오는 신호탄이 터졌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은요,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겠습니다. 218탄.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오늘 이제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이 되는데요. 자, 이 종목 설명하기에 앞서 잠시 대박 주식 시리즈 여러분들 제가 지금 218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유념 있게 지켜보셔야 됩니다. 제 동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 240탄입니다. 2016년도에 6월 1일 날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때의 수익률이 잠시 후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맞는 최하 1000%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들만 지금 218탄째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6천원입니다. 6천원. 자, 6천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2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럼 다섯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제가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까지 오르고 있냐? 지금 97%까지 올랐습니다. 97%. 자, 이제 이 종목이 기술적 반동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전저점을 다시 깨고 내려가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게 바로 경제 대공황,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때가 오면은요, 분명히 이 종목은 1200원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5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00원. 자, 500원이면은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을 제가 아까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천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먹어도 1100%다.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쇠뽁이 터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100원, 500원, 1000원짜리 이런 동전주를 사셔도요, 동전주도 아무 종목이나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을 동전주로 사셔야 여러분들 대박 인생이 터지는 것이다. 자, 제가 왼쪽에 이 수익률을 4년 동안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준비를 했는가? 2016년도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제2의 IMF, 국가 부도가 터지는 경제 대공황이 오는 시기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드리기 위해서 제가 설득력이 있는 자료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는 수익률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리려고 뭔가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18탄 동전주를 매수하실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종목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1200원을 깨고 무조건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500원까지만 잡아도요, 내 잠재자산 6천원만 찾아먹어도 1100% 수익이 터지는 거고요. 자, 6천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10,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0% 가 넘는 수익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자, 8,000원을 돌파를 하면은요, 상장 이후 최고 신고가 갱신도 노릴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건 뭐 수익률이 뭐 3,000% 4,000%씩 이렇게 달라지게 되죠. 500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100원만 떨어져도요, 수익률이 1,000%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엄청난 대박이 터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동전주로 사시게 된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돈을 버시려고 그러면요, 돈을 벌어본 사람, 이렇게 돈을 엄청나게 벌어본 능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따랐던 모든 회원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 주었는가.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돈을 번 사람과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어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링크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이 국민기업 관성의 후원금 리포트 안내. 왜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그런데 이제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길바닥으로 다 앉아가지고 있을 때, 이때 제가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제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는,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했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지식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후원금 제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최근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한테 그동안에는 뭐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천만 원 이상이었기 때문에 추천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서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이 지금 되고 계시는데요. 저랑 인연이 되셔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지금도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최고의 배당을 받으면서 행복한 삶, 편안한 노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이 국민기업 관성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요. 배당에 관심 있는 분은 매달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게 될 텐데, 제가 여기에다가 연 6% 배당금까지 지금 지불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천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추천받고 싶다, 그렇게 해서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꼭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대박이 날 수 있도록 옆에서 후원금 받으면은 제가 여기에다가 선물까지 얹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내용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잘 읽어보시고요. 이제 제2의 IMF가 온다. 자,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 터졌습니다. 이 포스트 본문의 내용을 잘 보세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초급락이 왔죠. 분석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시 한번 두 번째 신호탄이 터지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빨리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제 217탄입니다. 217탄.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왼쪽에 파워포인트 잠시 후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게 될 테고요. 자, 2016년도 6월 1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대박 주식 시리즈 101탄이, 자, 240탄을 여기 지금 추천했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지금 추천드리는 217탄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240탄 2016년도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제 수익률인데요. 2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2년. 자, 2년 동안의 수익률인데 지금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217탄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의 현금 흐름이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만원입니다. 자, 만원짜리 잠재자산이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3,000원. 그러면 만 원짜리가 3,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지금 세 토막 정도 난 거죠. 세 토막 난 겁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110%까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조정이 오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지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넉넉히 있으시면 제가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죠. 삼성전자의 배신이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자, 조정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요, 여러분들 삼성전자 갖고 돈 벌 수 없습니다. 절대. 큰 돈을 못 벌어요. 이건 지금 벌써 110%까지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자, 이 종목이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지게 될 것인가. 저는 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15,000원을 한번 잡아 드릴 텐데요. 15,000원. 15,000원을 별도로 또 잡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종목 3,000원에서 절반 이하 떨어지게 되면은요, 무조건 뭐 3,000원에서 1,400포인트 였었을 때 3,000원을 깼었으니까 반토막만 나게 되면 1,500원이 되는 거죠. 자, 1,5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찾아먹어도 약 한 700% 정도 되는데, 1,500원 이하로 해서 저는 1,000원까지도 충분하게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가가 약 6,000원이에요. 6,000원인데,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다시 특정 구간을 절대 돌파를 쉽게 못하면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은 1,000원, 맥시멈 최하 1,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 만 원을 찾아 먹었을 때 900%의 수익률이 날 것이고요. 자, 만 원을 오버슈팅을 하게 되면 목표가를 3만 원을 잡을 겁니다. 3만 원. 2만 8천 원에서 3만 원을 잡을 건데요. 그러면 2,800%에서 3,000%까지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야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주식은요, 확신이에요. 내가 매수하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 주식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확신은 지식에서 나오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지식이 없으시면 제 왼쪽에 이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 수익률입니다. 4년치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더라도 그 카페 방장을 따를 수 있게끔 뭔가 믿을 수 있는 수익 근거 자료를 4년치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알려드리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 제가 이 수익률을 뭐하러 4년 동안 준비를 했겠습니까? 이제 대공황이 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인생을 내가 한번 통째로 한번 바꿔주겠단 말이야. 그걸 준비하는 기간이 자그마치 4년입니다. 4년 동안의 이 수익률을 준비한 거예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마지막 절호의 기회가 오고 있다. 그게 바로 제2의 국가부터 외환위기 경제 대공황이다. 이제 그 머지않은 시기가 여러분들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래는요, 준비한 사람들한테는 틀림없이 이 엄청난 대공황이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 저를 찾아오시는 길이요. 자, 이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로 나오는데, 여기는 유료 카페예요. 유료 카페는 제가 지금은 잠시 접고 있습니다. 자, 이 후원금 제도, 이 유료 카페는 불과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종목은 지금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3만원까지 홀딩하는 거니까 3,000% 아닙니까? 한 종목 추천 금액이 최하 2,500에서 3,000만원 정도 받았던 종목입니다. 자, 이거를 지금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바꾼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후원 링크 주소를 클릭해가지고 들어가면은요, 최소의 비용으로 후원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드리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그런 구간에 돈 버는 기술을 갖고 있는 제가 수익 사업을 하면 이거 갖고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후원금 제도로 바꾸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기회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달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시는,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종목 추천하는데 약 100여만원 정도가 이제 후원금 제도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후원 내주신 분한테는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300% 이상 수익이 날 수 있도록 제가 매달,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벌써 이제 또 이번에 또 두 명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너와 나 우리님하고 천사님.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매달 연 6%를 제가 추천하는 종목이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을 하겠다. 자, 여러분들을 제가 서포트 해드리는 거죠.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확신을 드리는 이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제가 이번에 바꿔드리겠다.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대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지금은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잠시 수익사업을 포기했다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여기 이 포스트 2월 26일 날 바로 이날입니다. 자, 어제도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종합주가가 많이 급락해서 지금 마음고생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제 당장 내일이 이제 주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마음고생 심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한 달 반째, 두 달째 지금 공개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종합주가가 아직까지는 상승장이니 올라올 때마다 주식을 조금씩 정리해서 위기 대응을 하셔라. 다음 주 월요일날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제가 이제 대공황이 오는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이 포스트 원문을 잘 보십시오. 이 원문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허뜻 듣지 마시고. 자, 이제 첫 번째 신호탄이 왔는데요.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이 오게 되면은요, 위험한 고비를 겪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빨리빨리, 미래를 준비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10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이 엄청난 호재를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6탄은요,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6탄입니다. 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4만원입니다. 4만원. 자, 지금 현재가가 약 2만 5천원이기 때문에요. 4만원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자, 4만원이었던 종목이 이번에 종합주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15,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 종목은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하고 난 다음에 2015년도에 자그마치 1,300% 대박이 터진 종목입니다. 자, 2015년도에 저희 카페에서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가 한참 지나서 오버슈팅이 돼가지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최하 7, 8년 이상은 쳐다보지도 마라. 계속 하락장이라는 이야기죠. 자, 이미 작전 세력들이 고점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꼭지 목표가까지 다 해 먹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끝없이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16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 말서부터요, 주가가, 약 9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15,000원까지 빠졌으니까, 고점 대비 거의 9토막이 난 겁니다. 9토막. 자, 9토막이 났는데,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아까 제가 얼마라고 말씀드렸습니까? 4만 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4만 원, 저, 뭐야, 4만 원에 15,000원을 깨니까 3토막이 빠졌으니까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하면서, 요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5천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5천원. 자, 5천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약 4만원이니까, 850%에서 900% 정도 되겠네요. 자, 1차 목표가를 850에서 900%를 잡고,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는 거죠. 자, 5천원까지 빠지면, 내 잠재자산 4만 원만 찾아 먹어도 800% 900%를 목표가를 잡고 1차 홀딩을 하시고요. 4만 원을 돌파를 하면 다시 10만 원대까지 홀딩을 해서 약 2000%에 가까운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면 원래는 한 4천만 원 정도, 한 종목의 추천 금액이 4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멤버십 회원금 제도로 돌리면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후원을 받으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주식은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돈을 벌게 되는 건데요. 자, 주식이라는 게 무엇인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입니다. 확신이 있는 투자를 하셔야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해서요. 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 동영상을 볼때 여기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후원금 제도라고 이렇게 카페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한 종목당 후원금 아끼지 마시고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제 머지않은 날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된다. 엄청난 후폭풍이 올수 있는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까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암울한 시대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다가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요, 미리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엄청난 대공황이 호황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다. 기회는요, 쉽게 오지 않습니다. 자, 왼쪽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 수익률이 자그마치 4년치입니다. 4년치. 4년 동안 이렇게 카페의 방장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근거자료를 왜 만들었는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제가 추천을 한 거거든요. 자, 왼쪽으로 다시 돌려드리면, 자,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여기.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같이 동시에 추천을 하면서 올렸던 수익률입니다. 이 수익률에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4배에서 5배 이상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현재 216탄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익률보다 4배, 5배입니다. 제가 드리는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지금 1000%짜리만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이요. 어디 카페에 가도 대한민국의 어느 주식 카페를 가도 카페 방장 수익률이 이렇게 자그마치 이게 240개 종목 아닙니까? 4년 동안 이 수익률을 근거자료를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2016년도 이때 당시입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한 3, 4년 후,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된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자료가 바로 수익률밖에 없죠. 그래서 이 수익률을 준비해놓고 4, 5년 후를 기약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률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셔라. 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인생이 왜 바뀌게 되는가? 자,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올이 대공황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최하 10배 이상 늘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한테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4년 동안에. 자, 수익률인데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바로 요 수익률은요. 자, 미국 S&P,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유가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겁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자, 제가 뭐 그전에 시황 분석, 종합주가에 대해서 뭐 많은 시황 분석을 내렸죠. 자, 이번에도 종합주가가 대폭락이 왔을 때 대한민국에서 어느 애널리스트들이 단한 명도 예측하지 못했던 걸 저는 최고 고점에서 정확하게 찍어드렸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뭐 매일 그 종합주가 시황 분석에 대해서 제가 시황 분석을 작년까지만 해도 내드렸는데 앵벌이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단 하루도 손실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종합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바로 조금 전에 녹음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종합주가 엄청나게 빠졌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눈물을 흘리게 될수 있는 그런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인데 종합주가에 대해서는 저처럼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건 장담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에 시황 분석을 내렸던 거에 대한 그 근거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보여드리면서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부터 먼저 보여드릴까요? S&P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워포인트는 제가 잠시 뭐 끄든가 아니면은 그냥 위에다가 자료를 겹쳐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해서 요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자료예요. 자, 2020년 4월 17일 보십시오. 자, 두 번에 걸쳐서 종합주가 상승세를 거론했다. 카페 회원님은 조정 시 분할 매수를 할수 있고요. 아직 손절 칠 시기가 아니니 강력하게 홀딩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급락장은 아니다. 이번 급락장에 아직 매수를 못한 사람은 추가 급락을 기대하겠지만 절대 아직은 종합주가 1400포인트는 오지 않는다. 꿈도 꾸지 마라. 대공황은 절대 지금은 아니다. 대공황은 지금 절대 오지 않는다. 저희 카페는 이미 오래전서부터 강한 상승장을 거론했다. 명심해라.
자, 종합주가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갑니다. 라고 제가 미리 예측드렸습니다. 4월 17일이면 대충 요때쯤 되는 것 같아요. 요때쯤. 아, 요거는 S&P네요. 잠깐만요. 4월 17일이니까 대략 요때쯤 될 겁니다. 요때.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860, 1893 오늘 도전 들어간다. 바로 요때가 1893이 여기입니다. 4월 17일이니까 요 날이네요. 아, 요 날입니다. 요 날. 자, 이때 하방 압력을 받아도 1810만 지지하면 강력하게 홀딩해라. 자, 1810은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구간이다. 4월 17일 이후로 1810이 깨졌나요? 한 번도 안 깨졌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계속 반등권이 왔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요 날입니다. 또 추가 분석을 제가 내드렸어요. 자, 4월 17일입니다. 강한 상승장이 온다. 조정이 와도 홀딩이 원칙이다. 제 분석대로 1860, 1893을 돌파 시도를 할 것이다. 1893 대충 여기 되죠. 자, 여기가 1900입니다. 자, 돌파했죠. 자, 돌파하면 1950까지 상승 돌파, 그 다음에 1997,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2000까지 돌파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950을 돌파를 하면, 자, 1950이 여기입니다. 자, 여기가 1950이에요. 여기가 1950입니다. 자, 여기를 돌파를 하면,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오는데, 이번 주는 아니다. 결국은 이번 주, 결국 2000 돌파 못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얼마까지 갔습니까? 2000까지 정확히 갔습니다. 정확하죠? 자, 2000까지 상승 추세를 탈 구간이 다가온다. 이번 주는 아니다. 자, 다음 주 반등 시도를 할 구간이거나 절대 1800포인트가, 아, 이거 왜 이래? 아이고, 제가 이거 뭘 잘못 눌렀네. 아이, 참. 자, 수요일 분석대로 1954를 돌파를 하면 2000포인트까지 홀딩해라. 자, 2000포인트까지 홀딩했죠. 제 예측대로 정확히 움직이죠. 자, 이번 이후 분석은 수요일 날 이후로 알려주겠다. 자, 저처럼 이렇게. 자, 이번 주는 절대 가지 못한다. 2000못 간다. 기대도 하지 마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4월 17일 날 아침 9시 20분입니다. 자, 분석대로 오늘 장에 강하게 갭상을 쳤습니다. 자, 이런 시황 분석이고요. 제가 이때서부터 뭐라고 얘기했던가? 자, 2000포인트까지 무조건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물 매수하고 콜옵션 매수해라. 자, 그리고 주식 갖고 있는 사람은 2000까지 강하게 홀딩해라. 절대 손절치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내린 사람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2000포인트를 다음 주에 넘느냐, 못 넘느냐? 자, 그것만 제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포인트, 2050포인트를 돌파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고요. 자, 이제 보유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구간입니다. 올라가는 장이면은요. 자, 제가 한 가지만 팁을 드리면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상승 추세가 꺾이지 않고 아직까지도 상승 추세가 유지가 되려 그러면은요. 하락장이면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은 절대 이건 무조건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세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입니다. 절대 1860포인트를 종가상 깨면 안 됩니다. 깨지면은요, 종가상 깨지고 거기를 회복을 못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위기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정도만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십시오.
올라가는 장이면 절대 1860포인트를 깨지 않습니다. 종가상. 이게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신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를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자, 아직까지는 조정이 올 수는 있지만 대공황까지는 아니다. 그런데 1860포인트를 깨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이제 제가 S&P를 어떻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렸는가 그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부터 먼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이게 해외 선물 차트가 지금 이 컴퓨터에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복사를 조금 전에 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복사를 했는데요. 자, 저는 단 한 번도 S&P 그 다음에 다우지수 국제유가 단 한 번도 손실이 없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죠. 자, 오죽했으면 제가 이날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라고 제가 글 쓴 날이 이날 아닙니까?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고 있을 때에 요날 월가 애들이 하락장에다가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파생상품으로 엄청나게 배팅하는 거 이거를 제가 파악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어제 야간장에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글 쓰고 난 다음에 이렇게 대폭락이 왔잖아요. 이렇게 정확하게 고점에서 최고 고점에서 시황 분석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뭐 그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우지수, 그러니까 미국의 뭐 다우지수 그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이번에 돈 벌었다. 뭐 몇백조를 벌은 거로 나오죠. 아, 그 자료를 제가 좀 미리 찾아놨어야 되는데 제가 찾지를 못했네요. 오늘 여러분들 뭐 뉴스 많이 들어보셔가지고 알 거예요. 고액 자산가들이 엄청나게 돈 벌었다 이번 하락장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배팅하는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이 대폭락 경제 대공황 첫 번째 신호탄이 이날 터졌다라고 제가 글 쓴 거 아닙니까?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드리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저렇게 뭐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얘기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도 세상이 저를 알아주지 못하는 게 참 한심스러운데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자료 앞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조금 아까 그 자료입니다.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공지사항이 들어가 있는데, 자, S&P를 제가 어떻게 시황 분석을 했는가. 자, 코스피 분석대로 움직인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날 4월 17일입니다. 4월 17일. 자, 여기를 보시면은요. 제가 여기다가 자료를 잠시 빼놓겠습니다. 아이, 참.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자, 요때입니다. 요때. 자, 똑같은 날이에요. S&P. 자, 요때입니다. 요때. 4월 17일이면 요때죠. 자, 요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S&P 종가 2829 분석대로 움직인다. 2920까지 강력하게 홀딩하라. 자, 4월 17일이에요. 벌써 이미 한 달 반 전입니다. 한 달 반 전에. 한 달 반 전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S&P 이 댓글은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이 댓글은요. 댓글을 수정을 하게 되면
이 시간하고 날짜가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날짜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월 17일 날 제가 아침 7시 29분에 뭐라고 아침장에 글 썼잖아요. 자, S&P 2920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2900, 오늘, 아까 제가 이 캡처했을 때 2943입니다. 바로 이때인데, 자, 이때인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무도 여러분들 이 상승 추세를 모르는데, 저는 2920까지 상승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니까 홀딩해라. 자,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거,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거든요.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에요.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 이거는 국내 ETF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전부 다 지금 미국 다우지수, 그 다음에 나스닥,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2년 동안 여기 2만 몇천 원 손절 친 거밖에 없어요. 2년 동안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접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 거죠. 자, 이때에 저거 뭐라 그랬습니까? 그냥 2920까지 홀딩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연일 주가가 지금 이렇게 반등권이 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S&P입니다. S&P. 자,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리는 사람들 단한 명도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S&P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말 한마디가 전부 다 돈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준비를 해서 이 동영상을 지금 녹음하는가?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요. 오늘 종합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제가 시황 분석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뭔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제가 지난 한달반 동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종합 주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까 그 금액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아직은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깨지면 여러분들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 종가상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명심하시고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져야지 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자, 그렇지만 저 구간을 절대 깨면 안 된다. 요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마지막 종목입니다. 215탄입니다. 215탄.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를 보십시오. 자,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240개 종목을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하고 저하고 똑같은 날 같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240개 종목을 다 매수했습니다. 자, 이때에 조금 있으면 수익률이 나올 텐데, 이때 수익률의 4배, 5배 이상 수익이 터질 종목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입니다. 최하 1000%짜리.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높은 종목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때 240탄을 추천을 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째 지금 추천하고 있거든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은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하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 2016년도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때에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제2의 국가부도, 그 다음에 IMF가 터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2016년도서부터 4년 동안 제가 수익률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대공황이 오고 제2의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 4년 동안의 이 수익률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고 준비를 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을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때에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지난 4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그리고 저를 따랐던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이 얼만큼 많은 돈을 벌었는가.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설득을 하기 위해서 4년 동안 준비한 자료 올시다. 자, 이것을 보시고요.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을 매수해라. 215탄째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00%. 왜 급등을 하는가? 지금 215탄째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두달 전서부터 얼마 다 올랐냐? 최하 100% 이상 올랐습니다. 최하. 자, 이 종목은요,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고요. 영업이익이 4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대기업이, 이 종목은 작전 세력이 누가 끼어있냐? 대기업이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대기업, 두 번째 국민연금공단, 세 번째 투자자문사, 네 번째 자산운용사가 지금 강하게 끼어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가 막힌 종목이죠. 자,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12,000원입니다. 12,000원. 12,000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이 평상시에는 이렇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6,000원까지 빠졌습니다. 6,000원까지 빠지고 지금 100% 가까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가 없습니다. 단지 제가 미리 예측을 드리는데 지금이라도 이 종목은 매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냐? 저는 2,000원 봅니다. 2,000원. 2,000원이면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복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2,000원이면은요,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62, 600%입니다. 그런데 1차 목표가가 600%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이 대공황이 오면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질 것이다 라고 예측했잖아요. 2,000원 이하로 빠지면은 이건 뭐 초대박이고요. 자,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봤을 때이 종목의 1차 목표가를 12,000원을 잡고 2,62에서 600% 수익을 1차 목표가로 잡을 것이고요. 자, 12,000원을 돌파를 하면 오버슈팅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자, 그랬을 경우에 저는 이 종목을 4만원까지 홀딩할 겁니다. 그래서 4만원입니다. 그래서 2,000원에 1차 목표가 600%, 그리고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4만원을 잡고 2,000%의 수익을 지금 목표로, 저 또한 이 종목이 매수, 만약에 떨어지면,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 당연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서부터 저는 모조리 쓸어 담기 시작을 할 겁니다. 2,000원 이하로 빠지면 이거 초대박이죠. 4,000%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 왼쪽에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이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단 하루도 손실이 없는 이 엄청난 수익률을 보시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 종목 전저점 6,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2,000원까지 빠졌을 때부터 저는 매수 들어가서 목표가를,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12,000원 1차 목표가, 거기에서 1차 이미 일부 매도치고요. 조정이 오면 다시 추격 매수 들어가서 4만원까지 홀딩할 생각이다. 그래서 2,000%의 목표가를 잡을 생각인데요.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된다 그러면은 뭐 수익률이 뭐 4,000%로 넘어가는 거죠. 더블로 넘어가니까.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돈 버는 비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발을 부비고 인연의 고리를 만드셔서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시대가 오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이 엄청난 불황을 호황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이 엄청난 대공황이 여러분들한테는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자그마치 2,000%입니다. 쇠폭이 터지면, 2,000원 이하로 터지면 4,000%도 노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대박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5탄입니다. 자, 이 유튜브 보셔서 이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자, 지금은 제가 수익 사업을 당분간 안 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여기를 링크를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포스트가 나옵니다. 멤버십 후원금 제도. 자, 멤버십 후원금 제도 지금 한 종목당 10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하시고요.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차츰차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는 매달 지금 18일날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언제든지 참여하실 수가 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 최근에 이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저한테 후원금을 내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으신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매달 6%. 아까 제 그 1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왜 이런 꿈의 이런 배당금 제도를 이용을 하게 됐는가? 제가 여태까지는 수익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 이제 외환 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변경을 해서 최소의 금액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저는 여기에 보태서 여러분들이 후원금을 100만원을 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태서 기존의 관성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했던 추천주가 최소 300% 도달할 때까지 매달 지불하겠다 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 6% 지불해 드리는 목적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이 만들어진 이 기업이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안 된다. 평상시에는 제가 돈벌이를 하지만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을 때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고요. 후원금을 내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300%가 수익이 될 때까지 제가 연 6% 지불을 해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이 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여태까지 수익사업을 했었던 카페입니다. 대박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이 카페인데요. 자, 지금은 이제 제2IMF 대공황이 곧 오기 때문에 제가 수익사업을 당분간 포기를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종합주가를 보시면 제가 얼마나 정확하게 시황 분석을 내리는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 단 한 번도 손실이 없잖아요. 자, 이 종합주가 최고점일 때 이 포스트를 보십시오. 오늘서부터 코스피 대폭락이 오게 될 것이다. 글쓴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주가가 많이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죠. 자, 기존의 주식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요, 일부 손실을 줄이시면서 빨리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머지않은 세월에 제2의 신호탄이 강하게 터지면서 하락 압박을 강하게 받는 구간이 곧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종목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기회는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이 종목 지금 6,000원에서 지금 100%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은 투자 메리트 없습니다. 직전 정고점을 돌파를 못하면서요. 다시 대공황이 오기 시작하면 6,000원을 깨고 2,000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랬을 때 2,000% 수익이 터지는 종목이 올시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입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이 검정색 테두리를 잘 지켜보시면 붉은 태양 실전 240개 종목 투자 수익률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은 날 매수해서 홀딩을 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수익률보다요, 240개 종목입니다. 한 페이지가 이게 45개니까 240개 종목인데, 지금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4배, 5배 더큰 수익이 나는 종목들만 제가 지금 214탄째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수익률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최하 1000%짜리다. 이번에는 다 1000%짜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4탄인데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 종목이 얼마까지 빠졌는가? 2000원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자, 동종목은요. 연간 수익률입니다. 연간 수익률이 6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좋으면서요.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 7,000원짜리입니다. 7,000원. 자, 7,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 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2,000원까지 빠졌어요. 그러면 두 토막 반이 난 거죠. 두 토막 반. 자, 이 종목은요.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온다라고 해도 이 특정 구간에 쉽게 돌파를 못한다. 못하면서 다시 주가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날이 곧 오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작전 세력들이 이미 강하게 끼어 있는 게 저한테는 이미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제 전저점을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도 1400포인트였었을 때 2000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얼마를 보느냐. 우리가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그냥 1000원으로 일단 잡을 텐데, 1000원 이하로 더 빠집니다. 저는 500원까지 빠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00원까지 빠진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니까 내 잠재자산만 따먹고 들어가도 1200%가 넘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500원까지 빠지면 저는 당연하게 매수 들어갑니다. 1000원서부터 저는 매수 들어갈 거예요. 자, 저는 이 종목을요, 500원에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1000원 이하서부터 단계별로 분할 매수 들어갈 생각인데, 이 종목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거냐? 저 7000원을 잡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 7000원 잡아드립니다. 왜? 내 잠재자산이 7000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500원에 매수한다 그러면은요, 1500%의 수익률을 보실 수 있습니다. 1500%. 저는 1차 목표가를 1500%, 7000원을 잡을 것이고요, 2차 목표가를 10,000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2000%의 수익을 보고 제가, 이 종목을 저도 매수할 거고, 저희 카페 회원님도 매수를 하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2016년도 6월 1일 날 나오죠. 제가 2016년도서부터 아까 제 수익률 여러분들 보셨죠? 240탄입니다. 자, 이때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엄청난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그때 가면 무조건 올인해라. 여러분들의 인생이 최하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대공황이 오지 않을 때니까 2016년도입니다. 너희들은 무조건 대공황이라는 얘기, 이런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지식이 없는 사기꾼 같은 놈들 얘기 듣지 말고 무조건 내가 추천하는 종목으로 돈을 벌어라 라고 해서 2016년도에 240단을 추천을 했고요. 이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라. 자,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이때 당시입니다. 4, 5년 후가 됐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이 수익률 자료를 준비를 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제이 수익률을 보시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저한테 통째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미리 준비된 사람들은 이 엄청난 대공황이 국가 부도의 날이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날이 올 것이고 그런 모든 국민들이 그걸 겪게 될 것인데 저를 찾아오셔서 미리 준비하신 분들은요. 남들한테는 대공황이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떡고물이 또 떨어지는 돈벼락이 떨어지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여러분들 돈 버는 비결은요, 저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큰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제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주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의 고리를 맺으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는 길, 유튜브 바로 밑에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후원 링크가 나옵니다. 여기는 지금 전부 다이 종목 제가 2000%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마음을 바꿨습니다.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내가 갖고 있는 돈 버는 능력으로 돈벌이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이 후원금 주소 링크를 누르시면은요, 멤버십 후원금 안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멤버십 후원금 안내를 여러분들이 포스트를 잘 지켜보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렇게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그 기업입니다. 자, 국민기업입니다. 국민기업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이 배당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요, 매달 공시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 5월 18일 날도 배당이 됐습니다. 이 배당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시고요. 자, 이제 여태까지 수익 사업을 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지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인데요.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 보십시오.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터졌다라고 이렇게 글쓴 사람, 대한민국에서 전문가, 저처럼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분석한 전문가는 단한 명도 없다.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TV나 애널리스트들 아무리 찾아봐야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정확하게 시황 분석 내린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글쓴 날이 2월 26일입니다. 바로 이 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요,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넋 놓고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보유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손절을 짧게 끊으시고, 이제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오른쪽 종목,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오면은요, 전저점 2,000원을 깨고 무조건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될 건데요. 1,000원에서 저는 일단 먼저 1차 매수 들어가고요. 1,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그 중간 금액에서는 매수 안 하고, 500원에서 2차 매수를 땡겨서 이 종목 목표가를 2,000%를 잡게 될 겁니다. 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500%요. 1,500%에서 1차 수익 실현하고요. 오버슈팅이 일어나게 되면 7,000원에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10,000원까지 홀딩을 해서 2,000%의 목표가를 잡고 저 또한 이 종목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고 저희 카페 회원님 또한 이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게 될 것이다. 자, 이런 종목이 동전주를 사셔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으로 동전주를 사셔야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지속이고 그 다음에 사내 현금 흐름이 좋고 잠재자산 대비 열토막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이 500원일 때 이런 게 정말로 진정한 동전주가 되는 거죠.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13탄이요. 213탄도 대박 주식 시리즈입니다. 아주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이 종목 뭐 정상적으로 제가 이전에
유료 사업을 했었으면은요,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유료 사업을 했었죠. 이 종목 제한 5천만 원은 한 종목에 추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지금은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은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아주 대단히 좋은 기업입니다. 자,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잠재자산이 굉장히 중요하죠. 21만 원입니다. 21만 원. 자, 21만 원인데요.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4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4만 5천 원. 그러면 다섯 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정확히 100% 올랐어요. 100%. 100% 오르고 지금 약한30% 지금 주가를 반납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대공황을 준비해야 된다. 자, 이 종목은요,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특정 금액을 쉽게 돌파를 못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주가가 다시 빠져서 대공황이 오면,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 4만 5천 원을 깼으니까 이번에는 4만 원을 깨고 얼마로 빠질 것인가? 저는 2만 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2만 원. 2만 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건 쇠폭이 터지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뭐 2,000% 수익이 날 수도 있는 거죠. 2만 원 이하로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2만 원을 잡은 겁니다. 왜 그랬는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만 5천 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는데 반토막 더안 나겠습니까? 무조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2만 원이면 내 잠재자산 21만 원만 찾아 먹어도 1,100%다. 1,100%. 근데 2만 원 이하로 만약에 주가가 빠진다. 그랬을 때는 뭐 쇠폭이 터지는 거죠. 그냥 1,500% 뭐만 원까지 빠지면 그냥 2,000%까지도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런 엄청난 종목. 그래서 제가 이전에 유료 그 사업을 할 때는요, 뭐 9년 가까이 유료 사업을 했는데,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오고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평상시에 주식 투자해가지고 추천해서 돈벌이 했으면 됐지. 이 어려운 시기에 온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때에 제가 추천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여러분들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하게 될 텐데요.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가요, 국제 유가, 그 다음에 S&P 나스닥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번 수익금입니다. 자그마치 2년치예요. 그리고 이전에 이 수익률은요, 이 수익률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240탄이라고 나오죠. 240탄. 자, 2016년도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하고 제가 240개 종목을 몽땅 샀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4배, 5배 더 높은 최하 1000%가 무조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213탄째 제가 추천을 여러분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왜 집요하게, 4년 동안 수익률을 집요하게 준비를 했는가? 이제 때가 되면, 2016년도입니다. 때가 되면,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올 것이다.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자료는 수익률 근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제 대공황이 오는 이때에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이걸 잘만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의 인생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돈 버는 비결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큰 돈을 벌어본 사람 옆에서 줄을 서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야 됩니다. 인연 맺는 길. 자, 유튜브를 보시면 이 바로 밑에 동영상 바로 밑에 더보기라고 있죠. 이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은요, 여기 후원 주소 링크가 있습니다. 이 주소 링크를 클릭을 하시고요.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앞으로 당분간 대공황이 끝날 때까지는 유료 사업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후원 링크 주소를 누르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라는 이 카페에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 자, 여러분들 제 이야기대로 이제 대공황을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저를 무조건 찾아오십시오. 찾아오셔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인생을 바꾸시고요.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이 기업 인형을 보십시오. 모두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국민 기업입니다. 자, 이 배당 공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 찾아오셔서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대공황이 터지는 첫 번째 신호탄. 자,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종합주가 오늘서부터 초급락이 올 것이다. 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권이 왔죠. 여러분들은 제2의 IMF, 이제 두 번째 신호탄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미리 선점을 하시고 인생을 바꾸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돈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저랑 인연을 맺으셔서 제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이 어려운 시기에 10배로 이상 늘어나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12탄입니다. 212탄.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입니다. 자,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앞으로 4, 5년이 지나가게 되면 경제 대공황 제2의 IMF 국가부도의 사태가 엄청나게 큰 후폭풍으로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것이다. 자, 그때에 나를 만나는 모든 국민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제가 바꿔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이 수익률 자료를요, 4년 동안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자, 대한민국 어느 카페에 가도 이렇게 4년 동안 카페 방장이 꾸준하게 수익률을 공개를 하는 카페는 대한민국에서 단한 군데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2탄 오른쪽에 있는 이 종목인데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5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은요, 42만 원입니다. 42만 원. 잠재 자산이 42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종목이 뭐 하나 빠진 것도 없죠. 뭐 하나 빠질 것도 하나도 없는데, 종합 주가가 이렇게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이번에 6만 5천 원까지 깼어요. 6만 5천 원. 자, 42만 원짜리가 6만 5천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 그러면은 거의 뭐 8토막 가까이 난 거죠.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돈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이 종목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고 회사의 업력, 그러니까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한 종목에 이런 종목은 최하 5천만 원을 제가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한 종목 추천 비용이 5천만 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유료 사업을 접었죠.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세상을 만들고자 이 대공황이 오는 이런 시기에 지식인의 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뭐 경기가 좋았을 때는 제가 유료 추천업을 했었지만 이렇게 모든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이때에 직장에서 다 퇴직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그런 시기가 이제 다가오게 될 텐데 지식인이 이 어려운 시기에 돈벌이를 하면 되겠는가? 그래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지금 바꾸면서 여러분들 자본이 없다라고 해도 아니면 이번 급락장에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해도 절대 희망을 잃지 마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서 인생을 바꾸어 드리겠다. 그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잠재자산이 42만원짜리가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40% 정도 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금 조정이 오고 있어요. 자, 이 종목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무조건 이 종목은요, 2만원까지 저는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2만원. 자, 2만원까지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지금도 초대박이에요. 지금도 평상시 같으면은요, 평상시 같으면 지금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대공황이 지금 당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자, 당장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여기까지는 올라올 수는 있는데, 대공황이 오게 되면 이 종목은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면서 6만 5천원을 깨고 2만 원까지도 빠질 수가 있다. 자, 2만 원이면은요, 목표가를 1차 어디로 잡을 것이냐? 목표가를 20만 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1000%는 먹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 1400포인트였었을 때도 6만 5천원을 깼기 때문에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무조건 6,500원을,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갑니다. 자, 6만 5천원을 깨고 내려가면 2만 원까지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고요. 1차 목표가 20만 원만 잡아도 1000%는 거저 먹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같으면 이 종목 무조건 이한 종목으로 제 추천 금액이 돈 많으신 분들한테는 제가 5천만 원을 이전에도 이런 종목은 제가 5천만 원을 추천 금액을 잡았는데요. 지금은 멤버십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돈이 없으신 분들, 그 다음에 이번 주식 시장에서 많이 손실이 분들, 보신 분들, 그런 분들한테 최소의 금액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저를 찾아오셔서 대박 인생을 사시기 바라고요. 자, 유튜브에서 저를 찾아오시는 길, 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자, 여기 후원금 제도라고 있죠. 국민기업 관성, 이 후원 링크, 이 밑에는 전부 다 유료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원금 제도를 클릭을 하시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이 카페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멤버십 후원금 안내제도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저를 찾아오십시오. 여러분들이 돈 버는 비결, 돈 버는 비결은요, 돈을 많이 벌어본 사람, 그리고 주변에 돈을 많이 벌어준 사람, 그런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지 인연을 맺고, 여러분들, 그런 분들하고, 저 같은 사람하고 인연을 맺으셔서 돈 버는 비결을 옆에서 귀동냥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움직이는 것대로 같이 움직이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돈 많으신 분은요, 모조리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지금 212탄인데, 212탄, 220개 종목을 모조리 싹쓸이 하십시오. 그게 돈 버는, 빨리 돈을 버는 비결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240개 종목이라고. 여기 지금 240개 종목이라고 나오죠. 2016년도에 제가 이 종목을 자, 240탄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때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제가 지금 212탄째 공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수익률 240개를 제가 몽땅 추천하고 제가 다 샀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많이 샀고요. 자, 이제 이때보다 더 엄청나게 대박이 터지는 종목만 지금 최하 1000%짜리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매달 18일 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매달 18일 날월 배당을 6%씩 하고 있는 법인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배당금에 관심 있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유념 있게 지켜보시고, 이제 여태까지 돈 버는 비결,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을 했던 카페입니다. 자, 이 카페였는데, 제가 잠시 수익 사업을 멈췄어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이날 이 포스트 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요날.
오늘서부터 종합주가대 급락이 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이번에 코로나로 주가가 빠졌죠. 자, 이렇게 정확하게 대한민국에서 최고 고점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찍어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종합주가가 많이 반등이 왔죠.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요. 보유주식을 전부 다 정리하시고 삼성전자 올라타신 분들 빨리빨리 정리하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모조리 다 옮겨 타십시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여러분들은 국가부도 사태를 준비해야 됩니다. 자, 제가 국가부도 사태가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 이야기 헛뜻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최고 고점에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증권방송 TV를 아무리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 매일 쫓아다니면서 봐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대공황이 첫 번째 신호탄이 왔다, 보유주식 몽땅 정리해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최고점에서 찍어드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저 혼자밖에 없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리즈 211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고 계시는 이 파워포인트요. 2016년도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올린 수익률입니다. 이때 수익률보다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오늘 211탄인데 이 종목이 4배, 5배 넘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자, 그런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지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얼마인가? 8,000원입니다. 8,000원. 자, 8,000원인데 종합주가가 이번에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 3,000원을 깨고 내려갔어요. 자, 그러면은 뭐 두 토막 가까이 깨고 내려간 겁니다. 그다지 많이 빠진 종목 아니에요. 잠재자산이 8,000원에 이번 종합주가 급락장에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뭐 한 거의 두 토막 정도 이렇게 났는데, 자, 이 종목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약 50% 이상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특정 구간을 쉽게 돌파를 못한다. 그리고서 다시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갈 확률이 높은 종목인데요. 거기에다가 대공황이 오게 되면,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은 전 저점 3,000원을 깨면서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저는 1,00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 심하면 500원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항상 그렇죠. 211탄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면서, 자, 대공황이 오면, 국가 부도의 사태가 오면 이 종목은 이번에도 3,000원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잠재자산 대비 뭐 7토막, 8토막이 나는 구간입니다. 1,000원대면. 자, 그래서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를 하시면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재무 구조를 들어가서 보면은요, 6년 연속 흑자 지속이다가 최근 분기에 일부 영업이익이 손실이 조금 왔습니다. 그렇지만 적자 폭이 크지는 않다. 사내 현금 흐름도 아직은 양호하고요.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다 거의 다 상당수 많은 기업들이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어차피 감수를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은요, 전저점 3,000원을 깨고 내려가면 무조건 1,000원까지 빠지게 돼 있다. 자, 그랬을 경우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1,000원이라면 1,000원 이하로 떨어지는 건 여러분들 쇠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제가 그냥 계산하기 편안하게 1,000원으로 잡고요. 이 종목의 목표가를 얼마로 잡을 것인가?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800%는 터지는 종목이고요. 1,000원일 때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잠재자산 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요, 12,000원까지 홀딩을 할 겁니다. 12,000원. 그러면 1,200% 이렇게 수익이 나죠. 근데 여기에 쇠복이 터져서 만에 하나 1,000원 미만으로 빠진다면 그건 뭐 2천 단위로 수익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최근 분기에 약간 손실이 있다라고 해도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뭐 이렇게 좋은 종목 잠재자산 대비 8,000원 대비 1,000원까지 빠지면 거의 뭐 8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랬을 경우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최하 추천 금액이 이전 같으면은 1,000만 원이었죠. 지금은 이제 멤버십 후원 제도로 바꿔서 후원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 드리겠다. 그리고 그나마 나는 후원할 돈도 없다. 그러면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무료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을 해 드립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에 찾아오시는 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이 엄청난 기회, 대공황이 오는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번에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기회가 지금 오고 있다. 자, 유튜브에서 더보기 나를 누르시면은요, 여기 더보기를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를 누르면, 자, 지금 이 밑에는요, 유료 카페인데, 제가 지금 유료 카페를 지금 잠시 스톱을 했습니다. 자, 이 후원제도, 멤버십 후원제도를 링크를 하시면 바로 이렇게 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제도 안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시고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다시는 오지 않을,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엄청난 기회를 여러분들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창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매달 18일입니다. 매달 18일 날, 연6%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배당금도 올라가게 됩니다. 자, 배당에 관심 있으신 분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잘 지켜보시고요. 자, 이전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이제 인생이 바뀌리라, 유료 카페입니다. 유료 카페, 운영을 한지 지금 9년이 됐는데요. 이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는 할수 없지 않는가. 자, 평상시에는 제가 유료 사업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길바닥에 나앉을 수 있는 이런 중대한 시기에 제가 아는 금융 지식으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래서 잠시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고 지금 멤버십 회원 제도로 바꾸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뵙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기 보시면은요, 종합주가 초급락이 올 것이다. 오른쪽에 이거를 보십시오. 자, 오늘 뉴스에서 나왔죠. 이번 급락장에 미국의 그 고액 자산가들의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날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 자, 월가이들이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하면서 주식 현물을 전부 다 내다 팔아먹고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배팅한 이 포지션을 내가 봤다. 그날이 바로 요 날이다. 자, 오늘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어제 야간장에서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라고 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급락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종합주가가 많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당장 대공황은 오지 않는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은 머지않은 세월에 제가 또한번 정확하게 고점에서 급락장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 엄청난 불황이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대호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대박이 나는 종목으로 여러분들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206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요. 대박 주식 시리즈 206탄이 되는데요. 자, 영업이익이 7년 연속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이고요. 기업에 대한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잠재자산이 8만 5천 원인데요. 8만 5천 원. 자, 8만 5천 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급락하니까 이 주가가 얼마나 빠졌냐. 3만 5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3만 5천 원. 뭐 거의 반토막 난 겁니다. 이 종목은요, 퍼가 작동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아주 저평가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데 대기업 종목이고 회사의 내인 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추가 상승이 온다라고 해도요, 다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고 다시 주가가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대공황이 오면 이 종목은 지금 얼마까지 빠질 것인가? 이번에 전 저점이 약 35,000원에서 38,000원이거든요. 이 금액을 깨고 내려가면 10,000원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10,000원. 자, 10,000원이면 이 종목 20,000원으로 그냥 계산 뭐 편안하게 잡는다라고 해도 내 잠재자산이 85,000원이니까 약 400%는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고요. 2만 원, 자, 35,000원에서 35,000원에서 이거 대공황이 터지면은요, 조금만 빠져도 이 가격 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한번 크게 한번 흔들어대면은 그냥 2만 원대까지 주가가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까지 빠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냐면 2만 원 이하로는 무조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만 원 이하 그렇게 해서 8만 원이면 약한400%. 예를 들어서 2만 원 이하 만 원대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 아유, 이건 뭐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대기업에다가 쉽게 빠지지 않는 종목이거든요. 이 퍼가 작동하는 이런 종목이 잠재자산 대비 8토막이 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사실상 불가사의한, 거의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10,000원까지만 떨어진다 그러면은 내 잠재자산만 찾아보고도 약 800%고요. 이 종목 10,000원까지 떨어지든 20,000원까지 떨어지든 저는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5만 원을 잡을 겁니다. 25만 원. 자, 그러면 20,000원에서 25만 원이면은요, 약 1,200% 되죠. 10,000원에서 25만 원까지 홀딩한다 그러면은 2,500%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워낙 회사 내용이 좋기 때문에요. 잠재자산을 오버슈팅을 하면 25만 원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매수한다 그러면은 저는 목표가를 무조건 2,500% 25만 원까지 잡을 생각입니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가 온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대박 주식 시리즈 이 종목이면은 제가 한 종목에 이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인데요. 자, 이게 한 10일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한 종목으로 추천 금액이 최소한 이거는 5천만 원짜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회사 네임 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1000% 수익이라고 해도 어떤 종목은 1000만 원이고 어떤 종목은 5천만 원인 이유가 있습니다. 회사가 그만큼 믿을 만한 기업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수익 이 어려운 시기에 대공황이 오는데 평상시에는 제가 뭐 추천하면서 이렇게 돈벌이를 할수 있겠지만 이제 대공황이 오고 모든 국민들이 외환위기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이런 대불황이 오게 될 텐데 지식으로 돈 버는 놈이 이때까지 이전에는 뭐 경기가 뭐 대공황이 아니니까 제가 수익 사업을 했겠지만 최소한 대공황 때까지는 제가 수익 사업을 포기하자. 그리고 저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지금 100만 원의 후원금 제도로 바꿨습니다. IMF 경제 대공황이 끝나면 저는 다시 주식을 추천하면서 돈을 벌 건데요. 이번에는 제가 포기했습니다. 자, 이제 이 포스트를 보시면은요, 2월 26일 날입니다. 2월 26일 날 바로 요 날이에요. 자, 여기 포스트를 보시면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자, 오늘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라고 포스트를 글썼죠. 자, 대공황의 첫 번째 신호탄이 여기에서 터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오죠. 아직
상승 추세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제2의 신호탄이 분명히 터지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회사에 대한 네임밸류가 굉장히 좋은 종목들을 선호를 많이 하죠. 자,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똑같은 종목이라고 해도 1000%라고 해도 한 종목 추천 금액이 1000만원인데 이런 종목은 5000만원씩 받았죠 이전에. 자,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그 수익 사업을 모두 포기하고 여러분들한테 100만원의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곧 이 종목으로 이제 대박이 터지게 될 텐데요. 자, 대공황이 오면 여러분들 제2 IMF가 오면 이 종목을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길을 물어보시는데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 여기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이 밑에는 제가 지금 수익사업을 하지 않으니까 이 후원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이라는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안내, 자 이거를 잘 보시고요. 여기 보시면 한 종목당 후원금이 1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18일날 후원금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저께도 5회분에 대한 여기 보시면 5회분, 자 매달 18일날 그 배당금을 지불을 하고 있는데, 자 배당을 관심 있게 지켜보실 분은요 이 포스트 공시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누적 수익률을 공개를 못했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하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 카페에서 이제 재계순위 탈환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에 공개하지 못했던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요새는 제가 해외 선물에다가 투자를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대박 주식 시리즈만 지금 오늘 210탄째 공개를 했죠. 210탄째 공개를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분들한테 누적 수익률을 여기 보시면 2019년도 작년 12월까지인가 아마 공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로 최근에 이제 바꿨어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만 지금 213째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선물 거래를 잠시 멈추고 주식 수익률로 지금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수익금이 394만 원이 나왔죠. 5월 21일 날 394만 원, 그 다음에 5월 18일 날 1034만원, 그리고 요날 뭐 한 1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이 파워포인트가 언제까지냐면 12월까지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 자료는 여러분들이 못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상세히 지금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붉은 태양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 선물 수익을 보고 아직도 믿지 않는 회원들이 많습니다. 자, 저는 이제 하나대투를 쓰는데요. 하나대투는 수익률 캡처를 할 때 여기에 모의 투자라고 되어 있죠. 자, 모의 투자는 이렇게 가로 열고 모의 투자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전 계좌는 여기 모의 투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4월 1일 날 자 218만원, 132만원, 3월 26일 163만원, 220만원, 397, 자 6500, 요걸 홀딩 해 가지고 아주 대박 한번 쳤습니다. 6500, 1400, 그 다음에 1080만원, 140만원, 1500, 540, 182만원, 588만원. 자, 2월 13일입니다. 89만원, 30만원, 76만원, 100만원.
2월 11일 170, 240, 250, 69만원. 2월 10일 138만원, 80만원. 자, 1월 23일 750, 1200, 730만원. 1월 22일 1110만원, 106만원. 뭐, 요렇게 해서 이 수익금이 이렇게 꾸준하게 제가 작년 12월 것까지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12월 이전에는 이 왼쪽 파워, 이 왼쪽 파워포인트까지 다 되어 있고요. 그 이후 이제 올해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 것까지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여드릴 텐데요. 자, 12월까지 일단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 선물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고 전업 투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자, 선물 옵션이든 주식이든요, 돈 버는 비결은 다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주식 투자하면서 꿈이 전업 투자가 꿈이에요. 자, 이 전업 투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돈 버는 비결을 미리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공부를 하시고서, 자,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좋은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그 전에 좋은 대학교 취직하기 위해서, 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학원비 지불한 그 돈만 해도 돈이, 그 시간과 돈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주식시장에는 여러분들이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깨지는 거예요. 이 주식시장은요, 돈 버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지식이 돈이에요.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서 미리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저녁 때 들어오셔가지고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5년, 10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저처럼 이런 엄청난 수익률의 주인공이 되실 수가 있고, 그렇게 열심히 5년 이상, 10년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요, 나중에 노후 걱정 없죠. 평생 벌어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됩니다. 자, 저희 카페에 찾아오셔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 이렇게 돈 버는 비결 이런 거를 옆에서 견눈질로 배우면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가장 돈을 빨리 버는 비결은요, 돈을 벌어본 사람, 그리고 그를 따랐던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주었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그런 분들하고 인연을 맺으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저희 카페에 이 달땡님 이 수익률 보십시오. 자, 이 카페의 이너서클 회원 수익률을 클릭을 하시면 자그마치 1500개가 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을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미리미리 인연을 맺으시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을 공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이 국민기업 관성의 일반 주주, 주내원 주주가 되신 분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왼쪽에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탄을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똑같은 날 같이 매수했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도 같이 동시에 매수했던 이 종목의 수익률을 보시고요. 이때에 2014년도에 제가 앞으로 4, 5년 후가 되면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다. 엄청난 국가부도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드리겠다. 엄청난 기회가 오는 거죠. 준비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오는 겁니다. 자, 그때의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수익률 근거자료를 자그마치 4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 여기 시행일이 나오죠. 제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돈 버는 비결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면서 요새 최근에 이제 회원님들이 속속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한 종목이 최하 1000%짜리죠.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0탄까지 공개가 됐는데 이때의 수익률보다 4배,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만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그동안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계속 꾸준하게 활동을 하셨는데 돈이 없으신 분들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 대공황이 오고 제2의 IMF가 오는데 돈 버는 비결을 갖고 있는 제가 평상시에 돈벌이를 하면 되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제가 구제의 손길을 보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익 사업을 전부 다 포기를 하고 유사투자 자문업이죠. 포기를 하고 지금 후원금 제도로 바꿔서 저랑 인연이 되신 분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취임 연설문을 듣고 유사투자 자문업 수익 사업을 그동안에 제가 했었죠. 과감히 포기를 하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중대 결정을 내렸다. 경제 대공황 외환 위기를 맞아 전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대가 올 때에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려운 시기에 돈을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내가 온 국민이 경제 파탄에 빠질 수 있는 이 어려운 시기에 이를 이용을 해서 돈벌이를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자, 그렇게 해서 후원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1000만 원, 추천 금액이 한 종목에 1000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을 주어야 추천 받을 수 있는 종목을 최하 금액으로 100만 원으로 순수 후원금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대박 주식지 시리즈를 선물을 하면서 대박 인생으로 바꿔드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날서부터 후원금 제도를 이용을 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제 추천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최하 가입을 못 하셨던 그런 분들이 네 분이 이제 100만 원씩 후원금을 내시면서 후원을 내주셨어요. 자, 후원 내주셨는데 이분들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저랑 인연이 되고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기회를 계속 엿보던 분들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추천은 못 받고 성공을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저희 카페에서 저랑 인연이 되시면서 계속 쪽지를 주고받고 소통을 했었던 이 회원들이 이네 분을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분들이 이제 후원금을 내주셨는데요. 저는 당연하게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했고요. 그래도 고맙죠. 그래서 이분들의 인생을 제가 바꿔드리기 위해서 이제 정회원이 돼서 국민기업 관성의 정식 주주가 될 때까지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와 동일하게 후원금 6%를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이상 도달할 때까지 제가 매달 지불을 하겠다라고 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서 이분들이 후원금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선물을 드린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천사님, 그다음에 울산 산다님, 그리고 달려라 하니님, 희란나님, 이렇게 네 분이 이날 가입을 해서 제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는 후원금, 사회 환원금이죠. 6%를 제가 매달 배당하겠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최하 300% 도달할 때까지 제가 매달 지불을 해드리겠다라고 선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두 분이 또 가입을 하셨어요. 국민기업 관성 주주님께 선물 드립니다. 해가지고, 너와 나 우리님 천사님. 요두 분이 오늘 이제 새로 가입을 하셔서 200만 원이라는 후원금을 내주셨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의 번영을 위해 가지고 후원을 내주신 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또한 똑같이 6%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1000% 이상 대박을 내시고, 저는 뭐이 종목이 추천드리는 종목이